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집을 구입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인 줄 알았는데 2년 거주인 경우가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이거나 또는 2년 보유입니다. 이 거주인지 보유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규제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 해당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거주입니다. 자, 이거는 향후에 이 주택이 팔 시점, 매도할 시점에 설사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구입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팔 때 보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2년 거주는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거주와 2년 보유, 이걸 기준 시점은 바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2017년 8월 2일 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이때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어떤 주택이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아니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이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어도, 그럼에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그 거주주택에서 반드시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임대사업자이신 분들도 본인의 거주주택을 처음에 구입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주택을 팔 때 내가 처음 살 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으니까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받겠지 라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워낙 저와 함께 영상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실수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 임대사업자분들이 실수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왜 2년 거주를 해야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홍길동 씨가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네요. 거주주택 하나하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2018년도 8월 달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 등록해가지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잘 준수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아니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요. 자, 이때 이 홍길동 씨가 이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 거죠. 2년 거주는 실제로 2년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생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2년 거주를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2년 거주하게 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만 2년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실제로 여러 그 임대 사업자분들이 실수하시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2년 거주를 인지하고 있어서 실수가 덜한데, 어떤 경우에 많이 실수하시냐면 바로 두 번째 경우예요. 최근에 저도 상담한 사례 중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뷰가 된줄 알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똑같이 홍길동 씨가 이번에는 집을 세개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시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018년 8월 달에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임대 등록해서 이 A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기타 요건들은 다 충족해서 임대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주택은 앞서는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아니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예요. 그리고 이렇게 A와 B를 가지고 있다가 새롭게 C주택을 취득합니다. 2023년 7월 5일 날 신규 주택인 C주택을 취득하는 거죠. 이렇게 C를 취득하다 보니까 A와 C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성립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A주택을 팔때 이게 양도세 비과세인 거냐 아닌 거냐, 이거 판정할 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비임대주택은 주택에서 빠지죠.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A와 C만 남게 되니까 A가 종전주택, C가 신규주택. 그래서 A와 C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성립하게 되고, 그러면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A주택을 양도할 때 과연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이 뭐냐? 2년 거주인 거냐? 2년 보유인 거냐? 당연히 2년 거주입니다. 2년 거주해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이 간혹 실수하시는 거죠. 여기서 왜 실수하시냐면, 이 A 팔려고 할때 B를 주택으로 보지 않다 보니까 A와 C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그 표현 그 자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첫 번째 사례처럼 그냥 A 팔 때, 아, 이거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에 빠지다 보면 이 임대주택 B가 있다는 걸 잊어먹는 거예요. 아, 이거를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이 B주택을 집으로 안 봤구나. 이걸 잊어먹고 A와 C만 집중하는 거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그냥 A와 C만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 이 A주택은 2년 거주인 거냐, 보유인 거냐, 이걸 따지다 보면 당연히 이 A주택이 2017년 8월 1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아니면 8월 3일 이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 여기 취득한 거니까, 아, 그러니까 2년 보유겠지, 나는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실제로 팔았고요. 예. 비과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세무서가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잡아낸 거죠. 아, 그때 비과세 아니었네요. 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A주택 팔때 집으로 보지 않아가지고 없는 걸로 봐서 A와 C만 놓고 봤을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건 맞지만, 이게
아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임대사업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비주택을 집으로 보지 않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거죠. 만약 이 B가 아예 없었다면 그건 당연히 A주택은 2년 보유죠. 하지만 이게 있었으니까 임대사업자를 이용한 거니까 이 A주택은 겉으로 볼 때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지만 이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거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거 2년 거주 아닌 걸로 아신 분들이 계세요. 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셨다가는 나중에 양도세가 왕창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번 사례는 두 번째 사례는 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그 임대사업자가 단기 민간 임대거나 아니면 아파트 8년 장기 일반 매입 임대인 경우에는 자동 말소가 되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자동 말소 되고 나서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A주택을 팔아가지고 비과세 받을 때 이럴 때나 아니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자진 말소도 있죠. 네, 민특법상 의무 임대 기간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 말소하면 또 그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받는 거 이런 경우에도 이걸 집으로 안 봐가지고 A와 C가 겉으로 볼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건 맞지만 이때도 거주주택은 반드시 2년 거주가 붙어있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고 상담하신 분은 시간이 조금 뭐 많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나마 다행히 만약 많이 지났다면 원래 내야 될 세금에다가 그 다음에 불성실 또 가산세에다가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예,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왜 2년 거주해야 되는 거냐 관련 법령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제155조에 있습니다. 20항에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해가지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그 거주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걸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1호가 바로 거주주택에 대한 요건입니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죠.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게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년 거주가 되는 거예요. 주택 구입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에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반드시 2년 거주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주택임대사업자에서는 아주 뭐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상담하다가 이 사례로 실수하신 분을 제가 봐가지고 또 지금 시점에도 실수하실 분들이 계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은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거주주택을 팔 때는 본인이 거의 확실히 아 나는 뭐 양도세 비과세야 라고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꼭 파시기 전에 주변 세무사님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파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게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 팔았다가 이게 바로 걸리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참 있다 걸려버리면 원래 낼 세금보다 붙여지는 가산세가 더 클 수가 있어요. 네, 비싼 집들은. 그래서 꼭 집을 파시기 전에는 거주주택이든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든 꼭 파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큰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